옛날 말에 산 좋고 물 좋은 곳이 살기 좋은 곳이다 이런 말을 합니다. 사람은 노는 물이 중요합니다. 사람 몸의 7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몸의 이 피가 물이 70%입니다. 물이 깨끗해야 피가 깨끗해야 혈행이 골라야 피가 잘 흘러가는 사람이 건강한 사람이고 피가 고난 사람이 피곤한 사람입니다. 피가 통해야 건강하고, 말이 통해야 행복하고, 뜻이 통해야 한편이 됩니다. 그런데 시간이 흘러가면 우리가 오해가 생기고, 말도 잘안 통하고, 어느 순간이 되면 사람이 부담스럽고, 대화하기가 거북해집니다. 모든 것은 형식화, 화석화, 제도화 과정을 거쳐가는 매너리즘이 오는 거예요. 그냥 형식적으로 흘러가기 쉽습니다. 첫사랑은 식어지고 더 이상 가슴에 설레임도 없어지고 도전의식도 없어지고 매너리즘이 오면 생기가 떨어지고 역동성이 약해지는 저는 요즘 이렇게 집회를 다녀보면 한국 교회의 현상이 대부분 교회들이 화려하게 지었습니다. 아주 본당이 어마무시하게 화려하게 예배당이 지어져 있고 성도님들이 굉장히 점잖으셔요. 아주 옷을 때깔나게 입고 점잖게 앉아 계시는 거예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아멘도 안 하고 꿈쩍도 안 하고 송아지 성님 쳐다보지 띵하게 굉장히 점잖은 거예요. 점잖음, 젊지 않다, 늙어 빠졌다는 거예요. 굉장히 교회가 점잖아요. 반응이 없어요, 반응이. 아멘도 없고 할렐루야도 없고 눈물도 없고 콧물도 없고 이것이 오늘 한국 교회의 이 드라이해짐, 한국 교회가 굉장히 메말라진 그런 모습이라고 봅니다. 청년들은 뭔가 모르게 패기가 넘치고 생기발랄하고 우리 교회 아이들이 이게 찬송을 부르고 아이들이 성경 봉독하라고 아이들이 암송하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외부에 오는 교회들은 깜짝깜짝 놀랍니다. 저 아이들이 1부, 2부, 3부, 4반 100명 가까운 아이들이 나와서 합창하고 중창하고 성경 암송하고 이거 굉장한 겁니다. 교회 애기들이 시끄럽고 애기들이 왔다리 갔다리 이런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지. 점잖은 어르신들만 앉아가지고 경로당 같이 앉아가지고 이게 지금 문제라는 거예요.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곳에는 뭔가 모르게 북적북적하고 뭔가 모르게 살아있는 촉촉한 모습이 있어야 되는데 여러분 사람도 조직도 교회도 생리가 있습니다. 흐름이 있습니다. 흐름. 이 흐름이 어느 순간에 가면 상당히 메말라가지고 껍데기만 남아가지고 무사안일, 복지부동, 구태의연, 수구 꼴통이 돼버려요. 완전히 그냥 꼴통이 돼버려요. 동맥경화가 왔다, 간경화가 왔다는 것도 이게 상당히 건강에 적신호입니다. 굳어지는 거예요. 간이 딱딱해지는 거예요. 유연해야 됩니다. 어린애기들은 아주 뭐 애기들이 자빠져도 안 다쳐요. 어른들은 자빠지만 그냥 골다공증이 팍싹 무너지는 거예요. 고양이가 2층에서 떨어져서 허리 다치는 거 봤어요? 절대 안 다쳐요. 유연성이 이게 건강성인데 경화가 온다, 딱딱해진다, 물기가 사라진다, 메말라 빠지는 것이 오늘의 문제라는 거예요. 진짜 심각한 병은 자각증상이 없다 그러잖아요. 침묵에, 소리 없는 침묵의 살인자다. 병원에 가서 보면 말기입니다 할 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진짜 무서운 건 감각이 없다는 거예요. 몸에 느낌이 없는 것이 이게 심각한 병인데 오늘 이 시대가 성도들이 입맛이, 밥맛이, 살맛이 다 떨어지고 감각이 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복 있는 사람, 행복한 가정, 건강한 교회, 될성부른 나무는 떡잎이 다른데 이 떡잎이라는 게 DNA가 핵심이 뭡니까? 갈증, 긍정, 열정이에요. 갈증이라는 건 항상 목이 마르고 항상 배가 고파야 돼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껄떡거려야 되는 거예요. 입맛이, 밥맛이, 물맛이 땡겨야 돼요. 먹어도 물리지 않는 게 물이 돼야 되는데 이런 물이 맛이 없고 아이고 삼시세끼 밥을 못 먹겠다. 그게 큰 병이 든 거예요.
갈증이 있어야 됩니다. 늘 배가 고파야 돼. 하나님 앞에 복을 받기를 원하고 아기들이 잘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 나라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런 갈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사슴이 시냇물 찾듯이 긍정이라는 건 뭡니까? 가면 있고 하면 되고 여러분 일이 안 풀리고 엉망진창이 되어도 긍정, 낭만, 진취, 발전, 소망 굉장히 긍정 모드로 생기 발랄해지는 이게 여러분 절대 긍정 이게 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열정이라는 건 해도 해도 안 피곤한 거예요. 지겹지가 않은 거예요. 피곤하지는 않아요. 에너지가 앵코가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모습이 성도의 건강한 모습인데 오늘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하고 힘든 일을 당하면서 기진맥진해가지고 탈진이 돼가지고 있고 드라이해져요. 바짝 말라 빠진 그런 모습이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람들을 대해볼 때 어떤 사람은 참 밝고 웃고 뭔가 모르게 좀 가슴이 따뜻하고 눈가가 촉촉하고 스위트한 사람, 러블리한 사람, 달달한 사람들이 있어요. 참 저 집사님은 참 사람이 밝네. 어떻게 저렇게 사람이 긍정적이야. 이런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 하면 눈깔이 쌍심지를 켜가지고 막 모가지 핏대를 세워가지고 막 건드리면 왕짜증을 내고 막 말이 늘 그런 가칠한 사람. 가슴이 메말라서 그런, 마음이 여유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감사할 것도 없는데 감사를 하고 결론은 하나님 땡큐고 이렇게 흘러가야 되는데 이런 우리가 하나님께 왜 감사해야 될까요? 일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늘 사랑해 주시고 지켜주시고 도와주시기 때문입니다. 감사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그 도우심과 하나님의 사랑해 주심에 대한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감사합니다. 감사가 있고 없고가 신앙인의 가장 큰 바로미터라는 거예요. 감사가 없다는 것은 신앙도 없고 예의도 없고 마음도 없고 이게 아무것도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감사를 할 수 있을까요? 때때로 병들고 아플 때 감사해야 되는 이유가 참 인생이 연약하다. 우리가 큰 소리 치지만 육신이 후폐해지고 얼마나 우리 몸이 약해 빠지는가를 아플 때 병 걸릴 때 그때 우리가 우리 몸의 연약함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고독하고 외로운 것도 감사해라. 왜냐하면 내가 가장 심심하고 고독하고 외로울 때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할 수 있는 때입니다. 부산에 성지순례를 스물 몇 번 다녀온 목사님이 계셔요. 그 김희택 목사님, 목사님 그렇게 성지순례를 많이 가셨는데 다시 가면 꼭 가보고 싶은 데가 어디에 물으니까 사막이란 사막, 빈들에, 광야란 아무것도 없는 빈들에 몰라고 가요 하니까 사막에 가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주만 바라본대요. 사막 체험의 하이라이트는 별빛이 쏟아진다는 거예요. 아무런 빛이 없으니까 하늘에 별들이 쏟아지는 데가 사막입니다. 가장 외로울 때, 고독할 때는 고독을 씹어 돌리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내 가장 가까이 계신다는 거예요. 고독을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만끽하는 것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고 틀어진 것도 감사해라. 왜냐하면 그때 내가 교만한 게 깨어진다는 거예요. 돈이 떨어지고 사고 싶은 것도 못 사고 그럴 때 없는 자, 가난한 자의 심령을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감사하고 사업이 잘 안 되고 자식들의 진로가 생각만큼 진전이 안 나가고 살아가는 것이 고달플 때도 감사해야 되는 것이 그것이 자식이든 무엇이 내 마음에 우상이 안 된다는 거예요. 고인 물은 썩는다. 이런 물이 고여 있으면서 반드시 물이 흘러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콩나물 시루에 물을 주는데 그 물 아깝다고 밑을 막아놓으면 콩나물이 썩어버립니다. 그냥 물은 흘러가는 것 같지만 콩나물이 건강하게 잘 자라나는 것입니다. 흐르는 물은 썩지가 않는다. 구르는 돌은 이깨가 끼지 않는다. 물 흐름을 맑고 힘차게 해야 되는 낙차 큰 폭포수가 수력 발전을 일으키듯이 우리 예수님의 사랑은 성육신, 인카네이션 말씀이가 육신이 되었다. 하늘 영광을 버려주고 이 땅까지 낮아지신 낙차 큰 그 폭포수와 같은 사랑이 예수님의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그 호수를 보면 갈릴리 호수는
물이 흘러 들어오고 흘러나가기 때문에 갈릴리 호수에는 온갖 물고기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사해 바다는 물을 받아들이기만 하고 흘려보내질 않기 때문에 죽을 사자를 써서 죽은 바다 사해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말라 빠진 사막 한복판에도 오아시스가 샘물이 솟아나면 그게 생명수가 돼요. 사막 땅의 오아시스는 생명수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바다 같은 사랑, 내게 샘솟는 기쁨, 그 가사가 얼마나 적확한지 몰라요. 기쁨이가 샘솟던 강 같은 평화가 흘러가고 바다같이 넓은 사랑. 바다가 왜 바다입니까? 오만 대망을 받아들이니까 바다가 되는 거예요. 바다 같은 넓은 사랑. 이스라엘의 지형을 보면 헐몬산, 일본의 후지산이 있듯이 이스라엘의 그 최고봉 헐몬산에서 만년설이 녹아내립니다. 이 눈에 물이 녹아내려가지고 산지에서 샘이 돼서 뽕뽕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땅은 산지가 비싸고 산지가 살기 좋고 산지가 안전하고 산지에 샘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거기에 사람이 사는 거예요. 미국 땅에도 가보시면 샌프란시스코나 이런 데 사막 땅 중에 전부 누런 잔디인데 어느 특정 부분에 가보면 파란 나무가 자라고 거기서 밑에 샘이 터지는 거예요. 샘이 있으니까 나무가 자라고 샘이 있으니까 물이 있으니까 사람이 살고 마을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 에스겔 47장은 성전에서 물이 흘러내리는 거예요. 이 물이 흘러내리는 게 강물이 되고 이 강 좌우에 각종 과실나무가 자라고 이파리가 시들지 아니하고 열매가 사시사철 끊이지 아니하고 그 나무 잎사귀는 약재료가 되고 그 물이 성소를 통해서 흘러나오는데 강물을 이루고 이 물이 이르는 곳마다 모든 생물이 살아나고 강가에 어부가 생기고 물고기가 하도 많으니까 어부들이 살고 큰 바다에 물고기가 심히 많았다. 이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성소에서 성전에서 물이 흘러나온다. 이 물은 성령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성령님은 오순절에 성령님은 사도행전에 불처럼 임합니다. 여기서 성령님은 물처럼 임합니다. 에스겔 37장인 생기야 불어라. 성령이 바람처럼 불어옵니다. 여러분 말라 빠져서 해골 바가지가 근근한 말라 빠진 뼈다귀만 있는데 성경에 보면 그런 말라 빠진 데 귀신이 역사하는 거예요. 물이 있는 곳엔 귀신이 떠납니다. 말라 빠진 사망의 죽음의 흔적 뼈다귀만 있는데 성령의 바람이 불어오니까 에스겔 골짜기에 마른 뼈다귀들이 하나님의 큰 군대를 말하는 게 큰 군대를 만드는 게 에스겔 37장의 성령의 바람입니다. 47장에서는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넘치면서 여기서 소생케 되는 만물이 살아나는 이 역사가 오늘 본문에 나타납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우리 속에 있는 더러운 것, 악한 것, 어두운 것을 토해내야 돼. 회개하라, 충만 받아라. 더럽고 악한 것은 토설하고 성령 충만, 은혜 충만, 진리 충만 할 때 영적 전투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는 죽이는 영이에요. 도둑놈은 와서 빼앗고 죽이는 것뿐이요.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고 풍성케 하기 때문에 사탄 마귀는 어쨌든 우리를 공격하고 괴계를 쓰고 속이고 죽이고 사탄 마귀가 우리를 집중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엉망으로 살아가는데도 사탄의 아무런 공격이 없으면 사실은 그 사람이 더 심각한 거예요. 그 사람은 이미 버린 자식일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탄 마귀가 왜 나를 이렇게 공격하고 이렇게 치밀하게 공격하고 이렇게 극렬하게 공격하고 징글징글하게 나를 괴롭히느냐. 정상이라. 여러분들이 중요한 사람일수록 사탄 마귀가 집중을 합니다. 우리가 뉴스를 보면 이번에 뭐 그 적진에 무슨 사령관을 무슨 뭐 대장을 이번에 뭐 어떻게 했다. 여러분 저게 대장을 무너뜨리는 게 최고의 목적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계계와 공격을 무서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당연하다는 거예요. 악한 영들을 대적하라. 예수 이름으로 물리치라는 거예요. 이 시대의 영적인 위기는 안정감, 평안함이라는 거예요. 점잖음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그렇게 합니다. 좁은 길을 가고 여러분 산지를 내게 달라하고 꽃길을 넓게 걸어가는 게 아니에요.
이 시대에 우리가 더욱더 마음을 추스려서 그렇게 신앙생활을 뽐뿌질하듯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낙순물이 처마 밑에 떨어지는 물방울이 어떻게 바위를 뚫을까요? 시골에 가보면 오랜 세월 동안 물방울이 똑똑똑, 그 물방울이 힘이 있어서 그런 게 아니야. 자점이란 수만 번을 떨어뜨리면서 그 힘없는 물방울이 바위를 빵구를 내는 것입니다. 딸꾹질을 하고 계속해서 펌프질을 할 때 깊은 우물을 퍼올 수 있듯이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것입니다. 새벽을 깨우고 주일을 예배하고 또 3일 기도를 하고 기도를 쉬지 않고 해야 이것이 성령의 역사가 구하는 자, 찾는 자, 두드린 자, 사모하는 자, 부르짖는 자에게,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피가 생명이에요. 피가 생명. 피 흘림이 없이는 사심이 없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님의 십자가 보혈만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의 핵심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정신적으로 어려움을 당할 때는 보혈 찬송을 부르라. 보혈 찬송을 부르고 이 기독교 방송을 틀어놓고, 여러분, 보혈 찬송을, 극동 방송을 틀어놓고 보혈 찬송을 계속 들으면 악한 세력이 떠나갑니다. 보혈의 권능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이사야 53장에 보면 고운 모양도 없고 아름다운 풍채도 없었지만 연약한 순과 같이, 하늘하늘한 아주 연약한 새 순과 같이 나타나셨지만, 여러분, 예수님께서 온 세상을 구원하신 거잖아요. 포도원에 가보면 조그마한 포도순을 하나 꼽아놓으면 이게 자라서 포도나무가 되고 포도숲을 이루고 그야말로 울창한 풍성한 포도원을 형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포도원의 한 사람의 헌신이 부흥의 물길을 바꾸는 것입니다. 교회 학교 선생님 한 분이 헌신하면 부서가 부흥이 되고 그 아이들이 금방 자라서 청년이 되고 지도자가 됩니다. 천명의 찬양대가 뭡니까? 한 사람이 마음을 정하고 찬양대를 자리를 하면서 그 한 사람이 소리를 바라면 그것이 여러분 솔로가 되고 듀엣이 되고 합창이 되고 코러스가 되고 레미자네블, 사운드 오브 뮤직, 오페라가 되고 뮤지컬이 되고, 여러분, 그게 작품이 되는 것입니다. 천명의 찬양대가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만명 성도인데 한 명 성도가 발상, 착상, 구상, 기도하면서 찬송하면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아이디어를 주시고 작품이 만들어지고 역사가, 문화가 구축이 되는 것입니다. 깨어있는 한 사람이 기도하면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이고 하나님은 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주 만물을 총동원해서 응답하시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전도가 포도원의 부흥을 이루고 부산을 성시화하고 민족을 복음화하고 세계 열방을 선교하는 것입니다. 그 한 사람이 옹달샘이고 그 한 사람이 여러분 색강이고 그 한 사람이 포도가지가 되는 것입니다. 어린 포도가지 하나가, 어린 아이가 하나 자라면 앞으로 한국을 책임지고 세계를 어깨 걸머지고 나갈 것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철이 없고 우리 청년들이 어리부리한 것 같아도 어느 순간 새벽이슬같이 영롱한 보석처럼 뿅뿅 나타나는 게 청년들의 역사라는 것. 한 사람의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이 집단 패닉을 일으키기도 하지만, 미꾸라지 한 마리가 웅덩이를 흐리기도 하지만, 포도원을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을 빵굴 내기도 하지만, 한 사람의 헌신과 한 사람의 눈물의 기도는 죽어가는 공동체를 살리고 생기와 소망이 넘치는 교회를 만들고 가문을 벌떡 일으키고, 성경의 많은 믿음의 어머니들이 한나가 거래했고 통곡을 하고 기도했고 오래 기도했고, 여러분, 성경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눈물로 기도하면서 통곡하면서 눈물로 키운 자식이 망하는 법이 없는 역사를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하늘의 밀알이 떨어져 많은 열매를 맺듯이 겨자씨 하늘만한 믿어서 산이 옮긴다는데, 요따만한 겨자씨 하늘만 믿음 가져도 부산이, 울산이, 양산이, 마산이 전부 다 산이에요. 산을 옮겨내는 것입니다. 이방 군인 백부장 한 사람이 많이 구제하고 항상 기도할 때, 여러분, 복음의 물꼬를 터뜨려가지고 유대인에 있던 복음을 온 세계로 확 퍼뜨린 사람이 이방 군인 아저씨,
권일료인 것입니다. 바벨론 포로 시대에 그 다니엘 한 명의 기도가 사자굴의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모세가 던진 나무 짝대기 하나가 이런 마라 썩물을 단물로 변화시킨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나무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십자가, 제 문제를 해결한 자유를 주는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 가문 하늘문을 열어제치고 비를 불러내린 것입니다. 성경은 엘리야를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비, 한 사람의 기도, 한 사람의 신앙이 나라와 민족을 지키는 방파제 역할을 해낸 것입니다. 어제 토요일 날인데도 우리나라 국회 법사위원장 김도읍 의원을 불러가지고 부산에 16개 시군구 목사님들이 설교 준비도 안 하고 우리 교회에 다 왔습니다. 어제 모여가지고 이 대한민국의 법을, 악법을 철폐하고 어제 그런 특별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나라를 지키고 가정을 지키고 아이들을, 다음 세대 아이들을 잘 보호하는 게 방파제 역할을 해야 돼. 우리가 방패막이가 돼서 우리 아이들이 마음껏 자랄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그 역할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첫 번째 기적은 맹물이 포도주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맛도 없고 멋도 없는 사람이 극상품의 최고의 포도주가 되듯이 변화의 주인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 비유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원에 열매가 맺지 않은 것은 하나님께 붙어있지 않아서, 포도가지가 줄기에 붙어있지 않아서 접촉불량이 와서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과 내 사이가 항상 촉촉해야 됩니다. 따뜻해야 됩니다. 접촉불량이 되면 불이 납니다. 열매 맺는 가지는 주님은 더 열매 맺도록 반드시 전지작업을 하고 깨끗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주를 떠나 멀리했던 것을 돌이키고 더 깨끗한 가지가 되도록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새로워지는. 여러분, 하박국은 없는 것만 여섯 가지가 있을 때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만족한 의인의 길, 형통의 길을 가르친 사람이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이 시대가 감사와 감격이 사라진 일상이지만 다시금 추수감사절을 맞이해서 아직도 살아있음을 감사하고, 농사를 지어보면 해거리가 있어요. 해거리가. 금년도 어려우면 내년도 좋은 일이 반드시 생깁니다. 농사를 지어보면 금년도 단감이 오지게 터지게 달리면 나무가 지가 세력 조절을 해서 내년엔 쫓게 달립니다. 반드시 그런 해거리가 있습니다. 해거리. 여러분, 금년도가 추수감사절을 지나면서 힘겨웠다면 하나님 다시 또 한 해의 기회를 주실 것입니다. 포기하지 않을 꿈을 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지치지 않는 새 힘을 주신 것을 감사하고, 새 일을 행하실 주님을 기대하면서 다시는 설레이는 가슴으로, 이 설레이는 가슴으로 여러분 추수감사절을 지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